안녕하세요. 앞서 인사드렸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워크플레이스 체험하기 소개를 맡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오진영입니다. 권호영 PM님께서 우리 서비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실제 시연을 통하여 워크플레이스의 기능 구성과 화면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플레이스를 사용하려면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독이라는 방식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구독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우리 회사 워크플레이스에서 사원을 초대하고 각 서비스의 기본 설정 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레이스의 핵심 기능은 워크플로우인데요. 다양한 임사, 비용, 근무, 회계의 기능을 결제와 연동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시연의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소개드리는 회사는 캐릭터 디자인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ABC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종업원 수를 한 30명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저희 대표님이신 브라운님, 네. 그리고 저의 조직장이신 코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코니 조직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셀리. 저는 셀리입니다. 네. 보통 대표님이나 부서장님들은 업무 많이 안 하시죠. 그래서 설정의 전 과정은 셀리가 진행을 하고요. 브라운님과 코니님은 중간중간 제가 보내는 결제를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크플레이스라는 우리 회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자체는 매우 손쉽기 때문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액션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이라는 공간에서 워크플레이스를 구독할 거고요. 신청 정보를 매우 간략하게 입력을 할 겁니다. 만약에 워크플레이스 콜라보라는 이름이 결합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는 같은 그룹사인 웍스 모바일의 라인웍스라는 훌륭한 메일, 메신저, 캘린더를 제공하는 그룹웨어 솔루션과 결합이 되어 있고요. 결합된 상품을 이용하실 경우 메일 도메인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마치면 신청자에게 초대 메일이 가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에 입장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본 화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신규 소식들이 가득 들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콘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콘솔에 All Products를 누르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매우 많이 보일 텐데요. 이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하위의 워크플레이스 K입니다. 진입을 해볼게요. 워크플레이스 K 트라이얼 신청을 할 텐데요. 트라이얼 신청은 유료와 동일한 기능을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체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K 콜라보, 콜라보 플러스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저는 K로 가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약관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십니다. 여기 이제 회사 아이디 넣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의 사원들이 이용할 URL, 대문, 즉 도메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맞는 도메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ABC 코프라는 이 가상의 회사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아이디는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로그인 계정으로 사용할 아이디입니다. 만약에 회사의 메일 주소가 이미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 메일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일반 메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셔서 제가 저의 일반 메일을 넣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완료까지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저희 쪽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IaaS라고 할수 있는 서버군, 스토리지군,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API를 활용한 PaaS 솔루션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시큐리티의 부분도
잘 강화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영역에는 워크플레이스 외에도 워크박스가 있는데요. 넘어갔네요. 기업용 웹하드 솔루션으로 워크박스도 30일 트라이얼을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저의 개인 메일로 잘 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 회사로 만들어진 메일이 있고요. 이 메일은 대표 관리자, 즉 가입을 하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원들을 초대해도 동일한 메일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모바일 앱 설치 가이드가 있어요. 저희 서비스는 모바일에 100%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QR코드로 바로 앱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도 워크플레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입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짠! 이렇게 저의 워크플레이스로 예, 저희 회사, 저희는 아니고, 워크플레이스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